일단은 마이너스한 그런 느낌을 더 퍼스트 플레이스 그거는 별표해야 될 것 같네요. 인 더 퍼스트 플레이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 뜻은 우선 첫째로 그러니까 뭐야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할 때 그 첫째로고요. 두 번째 뜻은 처음에는 이거는 뭐의 반대말 나중에는 의 반대말이다. 자 거기 예문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블루 이카나미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많은 빡센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그러면 첫 문장이 도전 과제들이라고 나열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 글이 첫째 도전 과제 둘째 도전 과제 셋째 도전 과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in the first place는 처음에는 이에요 아니면 첫째로예요. 첫째로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돼 둘째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선택지 중에 둘째로가 없죠.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요? 네, A번입니다. Furthermore이 둘째로입니다. 추가로 이런 뜻입니까? 그 다음에 296번 갑니다. Cruelty free라는 것은 어떤 학생도 해석하려니까 아, 잔인함, 아, 자유로운, 잔인함, 자유로운 아닙니다. 이 free가 자유로운의 뜻일 때는 명사 앞에 들어가야 돼. 뭐 free artist 하면은 자유로운 예술가들. 근데 명사 뒤에 free가 들어가면 뭐뭇이 없다라는 뜻이야. Sugar free, 무설탕, 그죠? 그럼 이건 뭔 뜻이야? 잔인함이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속뜻이 뭐냐?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동물 실험이나 생쥐 실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동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cruelty free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 내가 까먹을 뻔했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하나 정리할 텐데요. 아니다. 여기 정리해놓은 것 같은데. 리제너러티브 플러스 99번에 해놨네.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298부터 갈게요. 순서대로 그러면 298번에 보면 리제너러티브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갱생 과정이야. 갱생 과정.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손상당한 세포나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뜻 말고도 우리가 한강을 오염시켰을 때 어느 정도 오염시키면 다시 재생을 하잖아요. 그걸 갱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CF를 봐봐요. 갱생 과정에 대한 확신. 그죠? 갱생 과정에 대한 믿음, 자신감, 확신. 자, 이 말은 환경오염을 그만 줄이자겠어요? 환경오염 더 시켜도 된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한강이 갱생 능력이 뛰어나니까 한강을 믿자. 이게 뭐야? 야, 오염물질 더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자, 299번이 제가 말한 건데요. Sanctuary Campus라는 것은 신성한 캠퍼스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이렇게 경찰한테 쫓기거나 이러면은 두 군데 보통 숨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대학교 캠퍼스에는 경찰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그러니까 학생운동하다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수경 같은 국회의원들은 북한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수배령이 내리니까 대학교 안에 숨어있거든. 근데 대학교 안에는 경찰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 1년 동안 숨어있으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나 아니면 성당. 성당에도 경찰력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국제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숨으면은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경찰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다 들어가 체포하고 하죠. 근데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Sanctuary Campus가 뭐냐면 이제 미국 얘기인데 미국에 하도 불법 이민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체포되고 하니까 근데 대학교 교장이나 학장이 아 우리 학교는 생츄어리 캠퍼스다라고 선언을 하면 거기는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경찰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300번의 밴덜리즘 뭡니까? 기물 파손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오른쪽은 뭐라고 돼? 오른쪽에 귀인 글 있죠?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잊혀질 권리 아까 잊혀질 권리 인터넷에 거기에 대한 관련 글이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까지 읽고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유선이라는 신조어. SNS를 이용하다 사용자가 사용했을 경우 인터넷상에 남겨진 흔적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 디지털 유산이 IT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SNS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디지털 흔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사망한 사용자에 대한 마땅한, 읽고 또 읽어? 특히 사망한 사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처리할 때 망자의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아, 그러네. 아니면 살아있는 주변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디지털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그러네. 그래서,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다. 아, SK컴즈 미니홈피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족의 미니홈피 회사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를 처리해주고 있대요. 제3자는 사망자가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해둔 큐를 열람한다거나 망자의 미니홈피를 대신 운영할 수 없습니다. NHN의 웨이버 역시 사망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상속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이용 권리를 보고 관련 정보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망자의 가족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백업을 요청한 경우에 때만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다음 DAUM. 사망자의 가족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계정 삭제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서 관련 법제화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의 부담 때문에 디지털 상속을 꺼리는 서비스의 제공자들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체계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로 더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디지털 유산. 아, 디지털 유산을 관리해주는 대행사가 존재한다. 레거시 로커. 스위스의 데이터 이네리트. 데이터 이네리트. 아, 여기, 데이터 이네리트. 이거 업체다. 스웨덴의 마이 웹 위크 대표적이죠. 아, 그렇죠. 구글은 이런 게 있대. 데이터를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다. 그래서 이는 구글이 운영한 지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구글 플러스, 피카사 등 피카사 모르겠네. 모든 사이트에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트렌드를 주도하는 구글이, 인터넷 트렌드를 주도하는 구글이 시도한 서비스인 만큼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처리 방안을 미리 선택하라는 거네. 이런 사망 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을 논의. 그러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디지털에서는. 죽기 전에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정하셔야 돼요. 내 소유권, 자, 여기가. 잊혀질 권리, 채무 자료.